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저는 이제 오디오쇼를 마치고, 이번에는 구루원이 시연이 워낙 계속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심포니 3.5를 많이 못 들려드린 게좀 아쉽네요. 영상으로라도 제가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만든 스캐닝 유닛으로 채용된 스피커의 진수를 보여주는, 물론 심포니 라인의 3웨이가 심포니 3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우퍼 구경이 크지요. 얘가 조금 8인치 우퍼로 아쉬웠던 분들, 아주 강력한 매력을 제공을 하는, 제공 너무 딱딱하죠, 말이 발산하는 스피커입니다. 3웨이 가격도 좋고요. 제가 이번에 오디오쇼 나갔다 와서 좀 플레이즈 쇼에도 그랬는데 좀 기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요, 소리 음질로 기가 죽은 건 아니고요, 디자인들이 참 너무너무 획기적으로 예쁘더라고요. 비싸기도 하지만 예뻐졌더라고요. 참 오디오들이. 오디오쇼들을 경험하면서 예전의 디자인 컨셉들하고도 좀 많이 바뀌어 있고, 스피커들이 그에 비하면 저희 거는 항상 느껴진 거지만 너무 보수적인 디자인과, 아무튼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오디오쇼였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예쁘고 더 깜찍하고 더 화려하고 세련되고 막 이런 디자인을 요구하는, 그죠? 딱. 근데 암튼 뭐이 디자인이 아주 뭐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음질 추구를 위한 것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격을 좀 적절한 가성비의 디자인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스피커의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좀 국내 오디오 제조를 위해 좀 사랑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생생스의 오르간이죠.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 어디 게시판을 봤더니 그 심포니 3.5에 대한 평이 질감이 있는 소리가 나왔다. 일부입니다, 그거는. 심포니 3.5에 10% 정도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질감은 당연히 스캐닝 유닛을 채용한 스피커들의 질감은 당연한 거예요. 질감. 그런데 3.5의 매력은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입체감. 퍼지지 않는 저요. 투명하고 맑은 저요. 둔하지 않고.
심포니 3.5와 사라지다 파워 11, 프리 11 지금 이 조합으로 제가 플레이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 가격대가 한 기기값만 한 2,50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죠. 자, 그 중에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고 소스기가 들어가겠죠. 언제 이렇게 오디오 값들이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500 뭐 이런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네요. 아무튼 3.5 매장에 세팅해놨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으러 오십시오. 곧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